아, 여기 보면은 뭐 견적 난 거보다 50만 원, 100만 원더 준다고 써 있는데 요거는 뭔가요? 사모님 대표세요? 대표신 거예요? 그냥 뭐 여긴 다 대표예요. 아, 그래요? 다 대표예요? 네. 아, 상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아, 팀장으로 이제 운영은 하지만 팀장으로 있거든요. 대표님한테 좀더 쳐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거 저 많이 드린 거예요, 진짜로. 구독, 좋아요, 세게. 세게. 안녕하십니까. 세게 형입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시다가 보시면은 중고차 최고가 매입이라고 적혀 있는 트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번 운전하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는데요. 여러분도 무심히 보다가 저거 진짜 최고가 매입을 해주나? 이러신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직접 차 파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해서 차를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파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최고가 매입이라고 써 있는데, 과연 최고가 매입을 해줄지, 평균 시세보다 얼마나 더 고가 매입을 해줄지 바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바로 가시죠. 세게. 자, 제가 직접 테스트하기 앞서서 어떤 차량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가장 많이 출연하는 차죠. 기아 모닝. 제가 이제 동네에 마실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컨텐츠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 차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2012년식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키는 요거 폴딩 키. 그러니까 일반 키 돌려서 하는 거 알죠? 부릉부릉 돌려서 키는 거고, 키로수는 5만 키로. 게다가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예요. 근데 천연 가죽 시트는 아닙니다. 지금 재질이 좀뭐 같아요. 천연 가죽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등급 옵션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차 시세를 말씀드려야겠죠? 바로 가시죠. 아, 여러분들 일단은 길거리 트럭을 찾아서 전화해 보기 전에 나는 제차 시세를 미리 알아야겠죠? 제차 시세는 지금 엔카라는 사이트에서 12년식 차량, 거기에다 5만 키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봤는데요. 소비자가로 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딜러 지인들한테 제차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딱 450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450만 원까지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450만 원이 나오냐 했더니, 보통 매입 가격은 경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에서 100만 원 정도 낮춘 다음에 매입 가격을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딜러들이 먹는 건 아니고, 뭐 성능 기록부, 뭐 성능을 봐야죠. 성능 비용이랑 광택, 세차 비용, 상품화를 시켜야 됐죠. 그다음에 뭐 상사 이전비 이런 게또 나가잖아요. 이런 거 빼면은 한 5, 60만 원 정도 마진을 보고 매입을 하는 건데, 지금 제 차가 450만 원이면은 소비자가는 55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길거리 트럭에서 최고가 매입을 해준다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는 딜러는 과연 얼마에 매입을 할지. 일단 제가 450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게 측정을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좀 후릴지, 아니면 진짜 높게, 진짜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뭐더 낮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정직하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중고차 최고가 매입 봉고차를 찾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고차 최고가 매입, 그다음에 제가 빠꼬 파세요. 무조건 더 드립니다. 무조건 더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요 모닝 차량이 매입 시세가 450만 원 정도 돼요. 평균이에요. 제가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길거리에서 봉고차 보고 연락드려요. 중고차 좀 판매하려고요. 아, 네. 소등은 어떻게 되세요? 아, 모닝 차량이에요. 아, 몇 년생이신데요? 2012년식이고요. 예. 그 무슨 색이지? 하늘색인가? 이거 하늘색이죠? 네네네. 네, 그 색상이고, 등급이 디럭스 스페셜이에요.
디럭스 스페셜이요? 네네. 몇 킬로 타신 거예요? 지금 5만 8천 탔어요. 5만 8천 킬로요? 네네. 사고는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일단, 네,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거를, 예, 구매할 때. 중고차로 구매하셨어요? 네, 예전에 했는데, 제가 거의 신차급으로 네. 구매해가지고, 사고는 네네.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세기 5만 8천 킬로 12년 등록은 맞으세요? 네, 예, 확실해요. 등록증 보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혹시 있나요? 아, 내비게이션? 아, 내비게이션 없어요, 없어요. 아,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 바로 견적 한 10분 내로 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차 안 보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 견적을 내드려도 견적가가 맞으면 가서 보는 거고, 아니면 견적가가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 보면은. 네. 뭐, 견적 난 거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준다고 써있는데, 요거는 뭔가요? 그 무조건 50만원, 100만원은 아니고, 수입차랑 이제 포함해서. 아. 다른 업체보단 더 드리죠. 엄청 고가의 차량이요? 그렇죠. 아, 그런 건가요? 무조건 뭐. 아니, 무조건이야. 여기 저는 이제 고지꽃들을 믿는 편이라서 여기 무조건이라고 써있길래. 다른 업체보다는 더 무조건 더 드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견적 네네. 내고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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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당황해하는 거 봤어요? 무조건. 아니, 저기 무조건 써있잖아. 무조건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준다고 써있으면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뭐 수입 차량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는 거 보니까, 고가의 수입 차량을 바탕으로, 그거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100만원 더 준다는 것 같아요. 한 뭐, 5, 6천짜리? 5, 6천짜리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더 줄 수 있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모닝처럼 450만원짜리를 뭐 550을 준다든지, 뭐 500을 준다든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더 준다고 하니까 한번 견적 나오는 대로 바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지인 딜러들한테 물어본 결과 평균 매입가가 450만원이었어요. 450만원인데 여기선 더 준다고 하니까 얼마를 부를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세게. 자, 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저 400이요. 아, 그래, 좀 더 주실 수 없나요? 이거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셔가지고 더 몇십만 원 더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350이 적정 가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제가 400만 원 끝까지 나온 금액이에요. 아, 제가 사전에 제가 네. 다른 데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때 430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언제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 전하고는 또 가격이 조금씩 변동 사항은 있는데 다 보신 거예요? 전화로 보신 거예요 혹시? 어떤 거요? 전화상으로 견적이 나온 건가요? 네, 전화로 해가지고 430에서 450 정도 준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전화로는 그렇게 남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이제 그 감가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다른가요? 다 거의 다 남자들은 가격 많이 올려놓고 네네. 일단 가서 이제 감가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근데 다 스타일이 틀린데 저는 정확하게 그냥 말씀.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이상 깎지 않고. 그렇죠. 아. 가서 피곤하거든요, 서로. 아, 그쵸. 네, 그런 게 저도 싫어서 그냥 적당한 가격. 그냥 소리 집어쳐! 하늘색이잖아요. 그리고 흰색이면 제가 좀 어떻게 더 해보겠는데 하늘색이라서 잘 이렇게 매매가 흰색보다는 좀 덜 나가거든요.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네, 한 30, 40 차이는 나죠. 30, 40 차이가 나요? 네네. 색깔이. 아, 그러면 400이 지금 맥심인가? 좀 더 쳐줄 수 없을까요? 내비게이션은 없잖아요. 열선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디럭스 스페셜에 다 들어간 거고요. 네. 디럭스가 아니고 디럭스 스페셜 맞죠? 네네. 네, 그럼 다 열선 시든 다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 모델이. 아, 그래요? 네. 아, 아쉽네요. 돈이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차는 볼 수 있죠. 어디, 그, 오실 수 있어요, 혹시? 어디죠? 동이요. 저희가 지금 김포거든요. 아, 김포세요? 네. 그럼 뭐 매매를 언제 사진이나 뭐 그런 건 없으시죠 혹시? 사진은 찍어드릴 수 있는데 뭐 사진으로 네. 보나 뭐 어차피 기 쓰는 데도 없고 찍어진 데도 없으니까 네, 그런 거 없는데 보시는 게 더 확실하다고 하시면은 네네. 뭐 그럼. 제가 갈까요? 아, 여기로 오시면 좋죠.
그럼 바로 견적 내갖고 바로 해드릴게요. 아, 지금 가도 되나요?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깐 외부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잠시만요. 네. 4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4시 반? 네네네. 조금 일찍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스케줄이 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4시까지 오시면 돼요. 아,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전화 들으셨죠? 아, 어이가 없는 게, 또 인심 쓴 척 하면서 또 400을 준대요.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 다 450까지 나왔는데, 400이라, 색상 때문에 30, 40이 차이가 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300대 뭐 중후반 나오는데 400까지 준다고 이렇게 선심을 쓴 척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근데 아까 웃긴 게, 남자들은 별로,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앞뒤가, 뭔 말입니까, 이게? 뭐, 북한이에요? 아씨, 뭐, 남자는 더 주고, 여자는 좀 주고, 이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일단은, 가가지고 차를 보고, 얼마 줄지 얘기한다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 어이가,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어. 보고, 아, 좀이라도 더 줄지, 양심적으로 해줄지, 아니면 또 만나서 또 깎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세게.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딜러분이 찍어주신 주소로 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주저 없이 가는 거라서, 리얼 몰카잖아요. 몰카를 할 때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는 써야 되고. 좀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알아보면 영상 망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자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도착했거든요. 여기 맞나요? 예 맞아요.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죠? 기업은행 앞에 혹시 세워놓을 데 없나요? 그 여기 길가에 세워도 돼요? 예 오늘 주말이라서 단속 안 하니까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시죠?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업은행 네. 앞에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너무 일찍 도착한 관계로 10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앞에 일단은 진짜 무장해야 돼. 여기서 진짜 알아보면 망치는 거거든.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진짜 아 존나 웃기겠다 진짜. 아니 얼마나 더 쳐주려고 일로 오라 그런 거지? 기다려볼게요. 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등록증이요? 잠시만요. 스페셜은 맞죠? 아, 네, 지금 조회 좀 해볼게요. 네. 보네트 여신 건가요, 지금? 예. 아. 디럭스인데? 디럭스 스페셜. 스페셜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옵션이, 스페셜 옵션이 다 있지? 지금. 옵션이요? 스페셜이 안 뜨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씀? 그니까 여기 스페셜이 따로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스페셜이 안 뜬다고요? 네. 디럭스 스페셜 뜨던데. 안 뜨는 것 같은데. 왜냐면 스페셜이, 옵션이 딱 스페셜 네, 옵션이거든요. 스페셜 맞는 거 네, 맞아요. 옵션이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네. 스페셜은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럼 사고는 없으신 거예요? 네, 사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사고는 없어요. 키로수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5만 8천. 5만 8천. 네. 여기 중고차 상사에서 그냥 여기서 매입하시는 거예요? 네. 아, 사무님 대표세요? 대표신 거예요? 그냥 뭐, 여긴 다 대표예요. 아, 그래요? 다 대표예요? 네, 네. 아, 상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이제 팀장으로 아, 이제 운영은 아. 하지만 팀장으로 있거든요. 아, 대표님한테 좀 더 쳐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거 저 많이 드린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저번에 진짜 430에서 50 준다고 했는데. 네.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차는 워낙 깨끗하게 타서 네. 네. 차 바꾸신 거예요? 지금 일단 처분을 하고 네. 바꾸는 하고 네. 네. 트렁크는 근데 볼트가 왜 풀렸지? 보완했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사고는 없어요 확실히 예. 차는 엄청 깨끗하지 않아요? 네, 깨끗해요. 네. 이 색상도 인기 있잖아요? 여성분들한테?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차이가 흰색 차랑 3,40만 원 차는 그거는, 난다고 하시니까. 아 그거는 맞아요. 아 그래요? 58,000원. 견적을 다시 해주시는 건가요? 견적이요? 네. 잠깐만 사고 이력을 지금 제가 조회가 안 돼가지고. 네네. 어차피 오늘은 저기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네, 아 그럼 좀 네. 한 450 주면 팔고 바로. 450은 힘들어요. 왜냐면 아, 12년식에다가 14년식도 막 13년식도 많고 그런데 네. 지금 12년식 이거 많이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왜 네. 430에서 50 준다 했지? 그 어디 매매 상사인데요?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했죠. 네. 전화번호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번에 전화한 게 있어? 네. 근데 이거 시세 제가 정확하게 좀 더 해드린 거 맞아요. 그래요? 네. 연식이 좀 더 좋으면 제가 더 해드리는데 이게 마지노선이 350에서 400이거든요. 그럼 이거 제가 얼마 보고 장사하겠어요, 저도? 아, 350은 너무... 아까 예를 들어. 네, 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아 400까지 10년씩 거의 아. 형성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매입 시세가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러면 이따 전화 드릴까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지금 바로는 안 되고. 아 이거 저기 사고 이력만 조회하고 네.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사고가 없으면? 없으면 그냥 400 제가 해드릴게요. 아 조금 더 안 돼요? 내비도 없고 없잖아. 그렇게 해줘야 잘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일단 연락 한번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네, 네. 사고 이력 한번 하고 연락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어이가 없네. 350인데 12,000 줘서 400까지 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350이면 거의 100을 후려친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급하게 내용만 듣고 절대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다른 데보다 더 주지 않다는 거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이렇게 일단은 보내고 저도 이제 간다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는데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똑같아요. 어느 중고차 최고가 매입 얼마를 더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100% 더 드립니다. 무조건 연락하세요. 근데 봐봐요. 지금 아까 전에 전화한 내용이랑 다른 게 없잖아. 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니까 아, 400 그냥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일단 사고도 없고 차도 깨끗하니까 자기도 약간 훅 하는 거지. 근데 돈은 더 안 줘. 돈 10만 원도 더 안 주는 거야. 그럼 다른 것보다 지금 최소 한 50만 원 정도 매입 시세가 더 떨어지는 건데 괜히 헛걸음질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결과 중고차 최고가 매입을 해준다는 트럭 매입 트럭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개소리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더 드린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전화하시려면 딱 전화를 듣고 얼마 준다고 하면 딱 거기서 도착을 해서 차를 보여줘도 그 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사기입니다. 그냥 믿지 마세요. 믿고 걸으시고 어쨌든 일반 딜러한테 전화해서 매입 시세를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중고차 최고가 매입 트럭에 전화해서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걸려야 될 것을 아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기 형은 직접 움직입니다. 리얼로다가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기 형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더 유용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 지랄하고 차 빠졌네. 아니 더 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최고가 매입이라 써놓고 50만원 100만원 더 주는데 왜 써놓은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뭐 사람 엿먹이는 거예요? 아?